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후배가 이제 나오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신 씨는 고향 김천입니다. 김천인데 김천이지만 구미하고 가장 가까운 여포 쪽에 제가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의 인연은 사실 몇 번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시인의 농장에 팜이라든지 농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는데 저도 한두 번 포도 따로 갔던 인연도 있었고 해서 같이 또 시를 쓰는 이제는 또 특별한 그 동기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책이 나오고 사회 좀 맡아달라고 우리 박기영 선배께서 그리고 박지준 씨 말하시는 데서 오늘 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신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분께서 첫 인상이 시를 쓰신 시인이라기보다 농부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때 다가왔었죠. 된 것도 포도밭에서도 포도가 대패했었고, 그리고 우리 김천 사드 현장에서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 잔 했었고, 두 번째 시이죠. 되게 두 번째 시이고 첫 시집의 제목이 운주산에 보십니다. 운주산 전남 화순이죠. 저도 그 시집을 제가 뒤늦게 받아서 봤었습니다. 그 당시 빛이 있습니다. 저 꿈이 그런 점에서 기억이 좀 많이 새롭습니다.
부정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 시집 제목이 끝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요 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썼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보는데 누구나 그 사람으로 제안해서 보면 그 화려한 것만 과연 꽃이냐 아름다움이 있느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교본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 효고자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우리 서민적인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꽃일 수는 없느냐 그래서 그 반반적이고 반항적인 어떤 지뢰 같은 어떤 그 혐오의 대상을 가지고 와서 꽃으로 지향을 한번 시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혐오한 삶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가 혐오라고 하면 그 삶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삶일 수 있고 지향되는 삶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는 게 불가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 방법, 그것이 한편이 어떤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있어서 자기 생을 거꾸로 볼 때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오늘 작품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썼는데 많이 서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자기 시집을 봤었다 서툴러요. 벗었다고 서툴러요. 신현 선생님 오셨습니까? 신현 팬들 안 오셨으면 박경신 계십니까? 박경신 안 계십니까? 팬들로 한번 앉아주셔야 되는데
대처를 하자 웃는다 마는데 눈물이 아주 마르다고 멋지더라고 내 안에 꼬기 집어둔 타인의 아픔과 슬픔까지를 느끼고내 미인마냥 한 타래로 엮어놓고 줄줄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는 내 꼬인 슬픔이나 나무에 엮인 사연이나 내 한 가지로 그 맛이 짜고 입맛이 익은 것이 마치 수금에 적인 불비의 것처럼 꼬리지 않아 내 몸 안에도 눈을 누리기가 촉촉이 젖어오는 것이 금세 맞다는 것이다. 박수 한번 치시죠. 그 슬픔이 불비가 사담으로 들어오면서 슬픔이 새롭게 생성됐습니다. 생성되고 우리가 불비에 대한 일반적인 불비에 대한 소감 생각보다는 신의 슬픔과 왜 죽으려 앉아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특별한 정황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다 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야 신심이 밤에 도로마다 앉아서 죽으려 앉아서 많이 울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보면은 울음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슬픔도 많지만 아주 뭔가 그 눈물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스님은 나중에 또 중요한 거 여쭤보고 어떻게 그 동대학 국가를 가졌고 신을 계속 주셨고 하는데 삶의 그 가정들이 판단에 따라서
나도 그걸 떠도 한 10컷 정도 뜨니까 좀 말만 하니까 지겹더라. 포카를 빼앗아 친구들하고 저러더라고. 지겹게 시켜놨어. 근데 이것도 난 금방 들고 알았어요. 시도 오기로 던지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시도 선수처럼 안다리를 들고 바깥다리를 들고 해도 안 자빠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이구나. 선배님들이나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이동훈 그 시집, 나는 박경생 시집, 뭐 선배님들 시집을 무조건 대학 다녔어요. 그때는 저희 그 마침내 겨울이 달려가 이거 학도시 명리고 그 시집도 제가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다리를 들어도 안 되니까 시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도 없어요. 나는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옆에 앉아 오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은 못 했어요. 그분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차 쓰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기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리 걸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뺏겨도 보고 했는데 안 자빠지니까 내가 맨날 반판이 쓰러집니다. 이 시집 머리말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맨날 맞짱 떠보는 게 세상에 그 반판이 깨지는 거예요. 맨날 피투성입니다. 그래도 또 이런 선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래도 이렇게 세우는 게 또 쉬더라고요. 같이 활동하셨던 정호근 씨, 그 유명한 시 중에 갈대라는 씨가 있죠. 그 대학 때 배우고 봤는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 오늘도 내 마음이 무덤입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최후의 날처럼 지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는 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갈대 연장이고 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로서 상처 받은 것도 알고 계속 쓰러졌는데 결국 나를 일으키는 건 다시 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온몸으로 개척을 네. 배운 것 같아요. 시인의 슬픔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오늘 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자리가 좋습니다. 시년 아까 오셨습니다. 빨리 자리 앉아주십시오. 숨어있기 좋은 밤 최근에 신현 작가 그 신현 작가가 또 주변에서 또 많이 프랑스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이쯤에서 한번 또 우리 시의 시사편 남성분을 불러서 한번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그 음악이 그 시의 음악이 만든 거 같고 예. 그냥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이거 김영화 수피가 앞에서 남성을 열차라 명령한 마음. 그러니 오늘은
꽉 닫힌 목청을 열고 어디 한번 기차의 흉내라도 내보거라. 팥붕처럼 기막힌 세월을 기막히며 해가 된 내 눈 안에 다리라도 한점 들여보려. 꽤 승객 하나 없는 빈 객차 거느린 채 어디 가는지 힘겹게 저 많은 산과 강을 지나 피안에 거쳐 찾아와서는 꽃같은 값사여. 저기 달처럼 유려하고 강처럼 무장했던 세월이 간다. 오늘도 내 지친 천기 강물 위에 꽃처럼 빛나는 별 몇 번이고 떴다 지고 물 그림자 다시 얼고. 시인은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종의 그 사람을 인구하고 실현하는 자. 방금 그 시인들에서 우리가 인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영혼이 좀 실현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인은 또 세상의 비밀들을 발산한 자라고 해요. 우리 그 시인의 시집에는 보니까 거의 어려운 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들이 많은데 시인의 시는 우리가 소통이 아주 쉽게 되는 쉬운 시들이 많고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깨달음이 많이 또 뭐 시편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시 한편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무거워지기도 하고 시가 얘기할 수 있는 세대 비라든지 비밀들을 깨달음으로 그냥 포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인의 시는 그냥 아는 채 하거나 그 다음에 깨달음 자의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전에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향들이 많이 이 시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동 선생님께 잠깐 또 제가 사회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토크이기도 하고 하지만 시인의 시인에 대한 문학에 대한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시인의 시집 보면서 굉장히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사회에 어디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방주에 당시의 시인들이 모든 흑색 방식으로 나갔고 서점도 물러뜨리기도 하고 그 외에 한편에서는 시청자 참여 시인이 굉장히 당시 방문의 중심과 그런 시인이 착오했습니다. 당시 그쪽 편에서 그쪽의 방향에서 우리 이동수 선생님 항상 큰 어른으로 자리하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시인은 잘 아는 그 입장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천적인 천연적인 정신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모아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천적이고 노동적이고 천연적인 천연적인 시들이 없이 전통적인 서정 그리고 반조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시인이 가지고 그리는 게 혹시 있었다 싶어서 요새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순입니다. 저는 시민시인은 오늘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파악하고 아주 친숙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시민시인의 그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참 자주 읽게 하고, 글을 통해서 면모를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꽃이라는 말이 있다는 그 시집을 이렇게 발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일단 그 이번 시집이 발간되게 되었던 발간하는데 크나큰 인도자이자 기자의 역할을 했던 박기영 시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주 좀 면밀하게 이런 시비 작품집을 읽어보시라. 정말 보통 시인이 아니고 작품 세계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인가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기영 시인이 그냥 커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과에서 박기영 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이 화법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눈여겨 작품집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보통 그 제가 이제 올해 문단 데뷔가 46년째가 되네요. 23살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이 되어서 등단을 했으니까 참 횟수가 오래되었습니다. 1973년 같은 해에 당선되었던 시인들이 아까 시민 시인 이야기했던 정호성 시 대한일보에 충성대로 당선을 했고 또 중앙일보에 출항제라는 시로 김명인 시인이 당선을 했고 경향시 경향신문에 그림 속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승희 시인이 데뷔를 했고 참 그 해에 여러 이름 있는 지금까지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데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6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후배 시인들을 만나고 또 동료 선배 시인들도 만나고 또 상당히 많은 시인들이 이제 작품집을 보내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느껴지는 어떤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내는데 받아서 읽어보면은 채 3분의 1을 읽지 못하고 3분의 1도 많습니다. 5분의 1도 읽지 못하고 집어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이가 아깝다 라고 하는 아주 혹평이죠. 저 혼자만으로 하는 혹평. 일단 그 작품의 성숙도가 전혀 무리있지 않은 가운데서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시집을 발간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문단의 선배 시인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실망이죠. 그만큼 시집 내기가 아주 예전보다도 손쉬운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좀 시인이라면 혼신의 힘을 이렇게 한 분의 시집 속에 다 쏟아붓고 그야말로 그의 어떤 시정신을 단련시키는 불태우는 그러한 그 치열한 경우가 이런 게 좀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 시인의 작품을 읽다가 박기영 시인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꼭 그것이 전제된 것만은 아니고요. 감탄사가 열반입니다.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이 작품을 읽다가 좋은 대로 전체적으로 뭔가 그 통일감, 완성미, 성숙도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마음에 와닿는 시는 일단 시집에서 그 부분을 접어두고 다시 또 음미해서 읽어보고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는데 시인의 시집을 읽다 보니까 만만한 시인이 아니구나. 의료적인 호흡이나 그 어떤 완결미 자기 시에 임하는 어떤 그 치열성, 참 대단하구나. 내가 왜 이 신비라는 시인을 진작 몰랐을까? 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구미 김천 지역에 이렇게 그 신비라고 하는 시인이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참 다행스럽고 든든한 그런 후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비 시인의 시집을 전체적으로 읽고 제가 느낀 소감은요. 우리 한국 현대 신문학사가 1900,
60년대 후반까지는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 서적, 소위 향토적 서적, 전통적 서적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구에서는 외래사조죠. 소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바탕이 되어서 그 둘이 결합이 된, 심지어 여기에다가 초현실주의에 끼어들어서 시인 자신에서 놓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아주 불분명한 그러한 시작품을 써놓고 스스로 이렇게 빠져드는 사례가 많았는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신경 씨 이제 그 농부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엄청난 전환기를 이루게 되죠. 쉬운 시, 한자가 배제되는 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공감하고 같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 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분단 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시가 너무 격렬해지고 정치적 구호와 같은, 혹은 또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이념적 성향이 강한, 서정처럼 너무 배제가 되냐, 이런 불균형 때문에 크게 절망을 주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후의 시대에 이르러서 과거의 전통적 서정과 그리고 어떤 그 현실의식, 이 둘이 또 적절하게 균형 잡힌 어떤 그 수준, 아주 멋진 대합을 이루는 그런 세계에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많은 시인들이 시집을 내어서 조금만 틀린데 보면 너무 그 형식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 그리고 뭔가 그 시인체하는 그러한 이런 포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역겹게 하는데요. 시인 시인의 시작품 속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인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참 미덕이 많이 느껴지는 시인입니다. 첫 번째는 시인 시인이 굉장히 겸손한 시인이구나.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뭔가 그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 위상이 틈무니없이 막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자기 자신의 옛날에 아팠던 기억까지도 전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어서 이렇게 예중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를, 선배 시인들의 시를 늘 외웠다라고 하는 그 참 대단한 시 공부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남대학교 국문과에서 25년을 지내고 토탈 41년 세월을 대학교에서 시론, 시창작론, 한국현대 시문학사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뭔가 얼마나 이 참 이렇게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통, 내적인 시열성 이런 것들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 참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꽤 많습니다. 그랬던 분하고 신시인이었던 시인들 아주 선생님은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국악 가요 준비됐다고 해서 국악 가요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시간상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그 이소정 선생님 준비해 주십시오. 시디 시디 뭐 출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신예은입니다. 소설가라고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전방으로 데뷔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술 만들어서 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설가로서 책을 몇 권 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필력이 있다면 온갖 필력을 이제 술 파는 데 반동원해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민 시인을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만드니까 포도가 필요해서 포도 농사 짓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 가서 포도도 제가 직접 따고 이제 그 포도로 와인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농부로서 시인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농부라고 할 때 그 한자 농자가 농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그 노래할 공자고 밑에는 별진자예요. 그래서 그 농자가 별을 노래한 이 사람이 농부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뜻을 알았을 때 너무 그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이 한문을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한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합하게 시인 그러니까 농부를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한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농부가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사실은 그 농부가 별을 노래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인은 진짜 별을 노래하는 농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대해서 또 시인이에요. 시인의 시는 이제 시집에서 이제 읽기 전에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매일매일 일상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상의 팬이에요. 시인의 일상의 팬으로서 이제 한 번씩 그냥 막 날리는 날들 속에서 인생의 어떤 전곡을 지르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진짜 시인이 몸소리 없으면은 쓸 수 없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시로서 다 듣고 왔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 자체가 시고 그냥 쓰는 말 자체가 다 시다. 이 사람은 온통 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도 시인으로서 짓고 그리고 이제 삶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한다 정말 좋아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집 출간에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도 좋은 농부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농사를 사실 잘 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인은 어쩔 수 없이 생태주의자일 수도 있다. 우리도 시인은 또 생태적인 이제 이쪽에 더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돈이 최소한 적게가 아닌 이상 그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뭐 거리에 있어서 많은 이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을 치면 그 비용, 약치는 시간, 또 그때 미국에 이런 거 다르니까 지금 좀 지근하고 있고 다른 분이 그냥 남들 그렇게 해서 500박스 받는 분들은 나는 200박스만 받으면 된다는 나온 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가 좀 쉬워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농사가 제일 게으른 놈이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울었죠. 아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농구는 개미치면 얼마나 부심들이야 되는데 엄마 왜 농사가 제일 게으른 야식 짓는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울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농구는 남 그런 식으로 땅에 가면 따라가면 된다. 남몸 아니면 나 관련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고 머리로 짓는 게 아니고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응하는 게 뭡니까?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달려도 아무것도 농사 다 지었잖아요. 아가씨 뽑히면 깨시고 있어. 그런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지금 달려도 다 지게 한다고 그분들은 지구가 우주라는 그 단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금부터는 달려보고 시켜보고 이렇게 농사를 짓니까 제대로 된 목걸이 하면 먹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출이 안 나온 거 아닌가 맨날 농사 지어서 그러니까 다 줘버리고 여기 그럼 파시보니까 소출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저 한번 해보십시오 실시 농사의 그런 기본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다시 이력도 내력도 아닌 것들이 까맣게 들려서 대가리를 툭툭 치면 검색하고 쏟아지는 눈물이 한 몇 번 한 분이 살아생전 그중 몇 점 곱게 올라 햇살 시간 자리에 묻어두고 가신 것을 어떡할 거냐 나는 이제 바람 한 점 돌지 않는 저 본명으로 가자. 가서 모가지를 길게 뽑은 사슴처럼 전대에 올라 젊은 어머니를 보자. 이력도 내력도 부적도 아닌 것들 까맣게 눈으로부터 대가리를 툭툭 치면 금세라도 쏟아지는 수능이 안 됐다. 이런 선생님 말씀처럼 신신인전부신신이 좀 놀랍습니다. 아주 귀하기도 하고요. 요즘 시판에 비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신시님께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방금 파시에서요. 죄송한데 짐대는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짐대가 뭘까요? 준대라는 이 기관 참 좋네요. 네. 또 다른 궁금하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네. 저는 이 OCD 몸 숙돌이라고 이 시가 좀 와닿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어떻게 언제 좀 어떻게 쓰여질지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썼는지 이해 어떻게 숙돌 아버지가
저는 늘 기도하는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만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목적의식이 많았었어요. 좋은 언어들이 다 듣듯이 어릴 때 목표하고 가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목적의식이 강했고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중퇴밖에 원하신 분이에요. 좀 오만했죠. 이 학생들하고 만나면 아버지 그렇게 바쁜 아버지가 직접 대학 나와도 매달 나도 며칠에 아버지가 주차하는 중학교 농담인데 어쨌든 그 화해 아버지하고 화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돌아가실 때 제가 뜻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는 말. 이게 마지막 느낌이죠. 연대병원. 돌아가시고, 제가 한 게 좀 많죠. 우리 친구, 대신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존재는 뭐냐. 다 그렇잖아요. 자식 위해서 대사를 받아라. 자기가 살 찌우는 것도 그렇고. 보편적인 아버지의 사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난 그 피아노라면 감동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숫돌이라는 어떤 분담으로 차용이 오겠죠. 사실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안은 거의 불과 100m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그 거리가 그때 돌아가시면 서울처럼 걸리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여기 있을 때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떠나라고 갔는데 아버지가 썼던 물건 중에 수도가에 보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숫돌이 있어서 그 숫돌을 보고 아 이제 이런 치를 쓰게 됐어요. 숫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따면서 나를 간다. 칼날을 간다. 무디지 나를 가라. 무디지 내가 무디어질 때마다 나는 꽃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결국 아버지의 따라다니는 사기였다. 그게 반달처럼 높이가 있었다.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일어난다.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나를 각성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아버지. 그런 시죠. 지금도 아버지는 많이 왜 나를 더 싸야 되겠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면 어떻게 많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또 우리 그 신신 일대를 잘 듣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시 한번 읽고 싶은 분 읽으시면 됩니다. 시 한 2절만 하십니다. 아 예, 선생님. 네. 말씀 일반 사람이 많이 읽는 그 대표 시가 있죠. 이웃사의 강사, 윤동주의 별, 아니면 월령레이크의 순수의 전조, 기홍도 시인의 시. 이렇게 그 많은 시들이 있는데, 시인의 그 뭐 자기 시가 수십자리 되는 순간에 뭐 안 좋아할 부분은 시인 자체로서는 다 아끼는 시겠죠. 그런 어디서 대표적인 아니, 기억이 나고, 추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뭐 하면. 제가 애송하는 시가. 이게 아니야. 그, 모자이크 정의의 시 중에서. 그런. 전 제 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랑 똑같겠지만, 죽기 전에 다 두 편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떤 작가들 모방인데. 근데 다 한 가지. 아니 저는 두 편은 못 썼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쓴 시는 육한되기 때문에 난 다 외운다. 내가 외울 수밖에 없다. 내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시를 외우는 것도 좀 부질부질하게 기억도 위험한 가게 그 7, 8페이지를 다 외웠었습니다. 그 모니터
상당히 나는 그 판법치 전에 당당히 전장을 받는 아니면 가장 극혜가 컸었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지금 생각하면 뭐 아니 뭐 허술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창작 당시에 어떤 작가가 느끼는 그런 것 보면 판법치라는 것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게 좀 전환적인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저는 하씨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시간이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아, 또 네, 한 분 계십니까? 네. 아, 네. 가벼운 질문을 했었는데 지수가 많이 없는데 의리들 제가 의뢰는 드렸었는데 자 의리들한테 뭐 글을 쓸 때 화가를 쓰고 예쁘게 쓰고 표현을 쉽게 쉬운 글을 쓰려면 어떻게 좋은 수준이 작가님들이 인하고 싶은지 사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지금 요 시기가 산사람이 폭파한 데는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고 하고 보세요. 애들한테 걱정이 뭐냐고 보세요. 요 시기에 내 걱정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산이 폭발할까 싶어서 걱정하고 그리고 전쟁이 날까 싶어서 걱정하고 그리고 식구가 폭발할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때 상상력이 가장 크게 폭발하지.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쓰게끔 그냥 내려두는 게 제일 좋고 아이들이 말로 하는 거 말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엄마 아빠가 받았어. 써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 안개가 뜯겼다. 이 아이들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안개가 뜯었다. 어른들은 안개가 뜯었겠죠. 아이들 나와서 아빠 구름이 폭발했어.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걸 그대로 쓰게 하세요. 쓰게 하시고 그걸 또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글을 잘 쓰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스크랩에서 계속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 요 나이 때 아이들의 상상력과 이 시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아빠 같이 즐겨보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아주 잘해 주겠죠.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럼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 피난을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부러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동수 선생님께서 마지막 피아노를 여러분께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이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 시인의 앞으로의 창작 방향 그리고 다음 3주쯤 이제 출간했다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고 뭔가 알긴 알겠어요. 시가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는 보일듯 말듯 그래 좀 느낌상 설명을 잘 못하는데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우려서 나한테 과연 문학적인 나쁜 폭발이 자연품, 더 이상 쓸 것이 예전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의적으로 다음에 내가 이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폭발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자면 내일부터 저 다시 아마 몸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장담하고 물을 던지고 발로서도 물을 들어서서 그 제목인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지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직 생각만으로 그 강초, 그 들어갔을 때 어떤 소리 들려줄 것인가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고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한다, 이것보다는 아니다, 이것보다는 극복해야 된다는 데 그만큼은 분명하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직 언제 또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오늘 어쨌든 긴 시간 끝까지 남아주셔서 저는 우리 시민들 다른 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청장이나 저도 안 돌려봤어요. 아, 모여서 억지로 참여시키고 모인 행사가 아니라, 아, 우리 시민들, 우리 여기 모인 분들부터 문화의 사을 한번 태워볼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기대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선생님 연주 듣기 전에 오늘 2차 디프리드 중앙시장 안에 김관의 족발 집으로 아마 잡아놨어요. 여기서 다 못다한 얘기들은 듣고 싶고 할 얘기들은 거기로 같이 가셔서 하고 싶은 분들은 가셔서 나머지 얘기를 술 한잔 먹으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그 페이지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을까요? 네. 선생님 본인 준비해 주시고. 네. 진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페이지 좀 도와주시고. 충전이 안 돼서. 아니, 지금 충전이 안 돼서. 이런 걸 남겨놔야 돼. 아직 되지 않아요. 아직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비싼 무기를 어디 광장에 형곡 여기 있어요. 사진 찍어야 돼. 일단 여기 길 사진 찍죠.